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꼬대 전쟁, 풍은 냥꼬탑 34층. 제가 옛날에 욕을 욕을 하면서 깼던 기억이 나네요. 자, 요번엔 매즈매즈 스페셜로 밀고, 느리게 만들고, 밀고, 멈추고, 밀고. 예, 고양이 나이팅게일을 진화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 계달에, 보라색 계달에 6개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있는 정 날려버리니까 사이클론 날려주겠죠? 밀고 딜도 하고 요런 식으로 한번 구성해봤어요.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고고! 쓸데 진화자가 모토래서 아 여기 진화하고 싶은데 깨달이가 없네. 안타깝군요. 얘는 한번 째줄게요. 아, 강시가 나가야지 죽일 수가 있잖아. 딜이 없잖아. 빵 딜이요. 강시가 없으면. 아니, 빵 딜은 아니네요. 딜탱 모이칸? 맨 처음 나가야 될 애는 아무래도 우르론이겠죠? 요 놈놈놈들이 의외로 라인을 밀어 제껴가지고. 예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요 벽이 레벨이 43 찍었어요, 지금. 벽이 레벨이 좀 돼가지고 좀 버틴다는 거죠. 여기 좀 버텨. 자, 요런 애들 확실히 다 제거했으면은 요런 거 나가줘서 살짝살짝 밀어주시고요. 앵그리 마음에 드네. 아, 돈은 충분히 운영되죠? 근데 쟤네를 잘 밀어줘야 돼요. 지금 타이밍 중에. 안 밀리네. 어, 밀렸고요. 지금 타이밍 중에 여길 잘 넘겨야 돼. 여기만 잘 넘기면 오케이. 잘 넘겼고. 잘 넘겼는데 밀지 못하니 오케이. 승양이 더 일 잘한다. 오케이. 잘 밀고 있고요. 저 놈놈놈을 잡으면 또 돈이 들어오겠죠? 무서운 건 우르른이 아니라 제 갈고 들어오는 데미지가 2만인데 미친 듯이 빨리 공격을 하잖아. 오케이. 잘 밀어줬고. 자, 이제 돈이 슬슬 생기죠? 요 놈놈놈들 잡은 돈이 좀 생길 테니까. 찍어줬는데 왠지 고기가 좀 쉬운 느낌? 그럼 안 되는데. 고기가 쉬우면 못 먹잖아요? 자, 아직 아무도 안 터졌어요. 그래도 우르르이 좀 많이 맞긴 했는데. 아버지 터진 놈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지. 좀 밀어주시고, 오케이. 잘한다. 승양이도 일 열심히 하고, 우르른도 일 열심히 하고. 슬슬 안정화가 돼가고 있죠? 다음에는 요 간호사를 한번 뽑아볼게요. 간호사 좀 짧아가지고, 그리고 한 방 맞으면 요 우르른한테 한 방, 두 방 맞으면 터지나? 그래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이게 진화를 했으면 사거리가 좀 길어져가지고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 텐데, 얘를 날려준다니까. 날리고 싶잖아. 우리가 날아갔니? 그럼 안 되고요. 날려보자, 간호사야. 확률 50%. 50% 믿어요. 주사 맞으면 날아간다며. 오케이, 날아가는구만. 근데 뭐가 들어있나? 주사기형 물총인가요? 엄청난 압력인가? 오케이, 잘 날아가네, 50%. 그리고 나머지 승량이 프로 밀어주고. 지금 너무 짧아가지고 지금 살짝 불안해요. 맞을 수도 있어. 아주 바로 앞에 코앞이야, 코앞. 일단 쏴주고. 안 날아갔어. 어떻게. 밀어주긴 했는데. 또 밀어주지 뭐. 아, 이거 바라람을 뽑아야 더 안전한데 왜 쿠비란을 뽑았죠?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 쇼핑할 시간이 없었네. 야, 간호사 캐리한다. 잡목 다 제거해주고. 저기 한 대도 안 맞네? 간호사 캐리하는 판이 있구만, 세상에나. 아, 죽는다, 죽는다. 밀어, 밀어, 밀어. 그래. 헐, 쿠비란 왜 인사? 헛 인사 왜 하셨어요? 어디다, 누구한테 인사하셨어요? 아, 한 방. 이제 두 번째 죽는데, 간호사. 돈이 안 되네. 큰일 났네. 네, 쿠비란 또. 인사한테 인사하셨고. 안 뽑고 있습니다, 승양이 팔을. 밀어주기 핵심인데. 우리는 빵딜 매주매주 스페셜이잖아요? 매주로 다 하는 거지 뭐. 매주로 콩을 씁니다. 우리는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르른 있어야겠죠. 아,
나라라를 뽑고 싶은데 우르는 뽑을게요. 이번에 인사 좀 제대로 해봐라. 인사성이 좀 말라야지. 그렇지. 인사 제대로 해줬고. 야, 간호사 캐리했습니다. 농담 아니라. 잡몹 제거하고 다 했어, 혼자서. 흔적도 많이 날리고. 못 날리네? 칭찬을 하면 안 돼. 하여튼 확률 50%인데 초반에 두 방 터진 거 아주 좋았고요. 라인 만님 이름 붙였네. 매즈매즈 스페셜도 있습니다. 아, 고기 뽑는데 3고기 정도 되면은 제가 뽑을 수 있어요. 4고기니까 제가 죽어나는 거지 3고기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매즈를 뽑을까요? 바라라니 좋을까? 해커가 좋을까? 돈이 되는 대로 해커를 뽑아볼까요? 두 개나 샀는데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신양이포도 두 개나 있고. 인사 잘하고 팍팍 밀어붙여. 벽에 밀어붙여. 그냥 죽여. 간호사 캐리하는데 지나오고 왔으면 조금 더 안전했을 듯. 사거리가 길어져서 매즈매즈 스페셜의 간호사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돌 뽑고 싶진 않네요. 왠지 불안해가지고 이제 벽에 걸어 막히면서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또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얘는 벽 뒤로 안 밀릴 테니까. 너무 간호사 죽을 테니까 보기 쉬웠고요. 요런 게 트롤이죠. 트롤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트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하나씩 걸어 막히는 건가? 아니면 밀려서 꼬라박은 건가? 방금 고기신 타임에 죽은 것 같죠? 괜찮아요. 또 뽑으면 되지 뭐. 아직 안 됐네, 준비가. 바라랑까지 왔으니까 뭐. 그리고 그 다음 간호사. 간호사가, 사표를 쓰고 나가버려가지고, 새로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경무에 지치지. 힘들지. 어? 살아있는데? 뭐지? 왜 살아있지? 간호사 두 방 맞으면 죽을 텐데? 두 방 맞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헛걸 봤나? 귀신인가? 자, 간호사 둘 모여있고요. 무섭다. 야, 간호사 날려라. 끈적은 날릴 수 있잖아. 그렇지. 때리합니다, 간호사. 매미들이 간호사 응원해주고 있고요. 생명은 준비되지 않았니? 안 됐네. 자, 완전 매즈. 꼼짝 마라, 이놈들아. 이게 바로 매즈 지옥이다. 자, 생명까지 엔모였고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지겨운 느낌은 없네요. 신나네. 저번에 너무 막 밀리면서, 나는 엄청나게 밀리면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내가 밀어붙이니까 신나네, 그냥. 너무 쉽게들, 어? 나를 밀어붙여? 위아래가 없어, 그냥. 위아래가 없죠, 원래 이 게임이. 양옆만 있습니다. 오케이. 간호사가 캐리하는 편이 나올 줄이야. 우르른도 터졌는데 간호사가 그새 잘 막아줬죠? 그리고 스페이스 사이클론 잘 날려주네, 의외로 50도. 사거리가 지금 435인데, 지나면 460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아슬아슬하게 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우르른 사거리 20밖에 저희가 415인가 그런데, 435니까 20밖에서 아슬아슬하게 딜을 하고 있는데, 460에서 쓰면 되게 안정적으로 간호사가 여러 쌓였겠죠? 대박이네. 자, 간호사도 캐리하는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34층. 간호사 한번 잡숴봐. 자, 잡숴면 안 되고요. 뭔 소리 하는겨. 자, 얘는 보스 한정 아닌가? 뒤로 밀리네? 뭐 성 부셔졌지 뭐. 자는 앞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야. 우르르만 보스 판정이었구나. 간호사한테 맞고 앞으로 나오겠어요. 멈추고 뭐 난리도 아니지 뭐. 우르르한테도 맞고. 누구 우르른보다 우리 우르른이 훨씬 세요. 어디 우르른 믿고 덤벼. 덤벼게. 자, 아 진짜 저번에 욕을 하면서 깼었는데, 우선 가장 핵심은 벽이 레벨이 한 42 정도 돼야 된다. 레벨 40은 두 방, 한 방 견디긴 하는데 톡 하고 맞으면, 놈놈놈한테 톡 하고 맞으면 죽으니까 41, 42 정도 찍어주면 일단 고기를 3고기로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주 왕창 넣어서 밀어붙이니까 나름 재밌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